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한 가정 안에서 다시금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귀하고 복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귀하고 복된 그런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부부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선물로서의 자녀, 그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정말 그 속에서 애끓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끔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 군데로 끊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한나의 모습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 아,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이제 드디어 임신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신한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세 번역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번역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신지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셨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이죠. 한나의 그 애간장 녹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눈물 어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생각하고 기억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그전 우리 사무엘상 1장 전반절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심지어 엘리라는 제사장이 옆에서 보았을 때 입술은 움직이지만 들리는 말은 없고 이 사람이 흐느끼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그만, 이제 술에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흐느끼면서 자기를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직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생각만 해 주셔도 그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신방을 한 군데 오후에 다녀왔는데요. 이완 목사님과. 결혼하고, 결혼도 조금 늦게 하셨는데, 결혼하고 계속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고, 한 번 첫 번째 했던 실패를 해서 두 번째 시험관 아기가 성공을 했는데 잘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다가 듀데이트는 1월인데 지금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방을 우리 이완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지기를 했었는데 처음 시술은 실패했고 두 번째 시술에서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아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오늘 신방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때 또 엄마는 엄마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기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봐 또 심초사하고 자기를 뭔가 자책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책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아기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몇 번을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자매가 이 둘째 아기를 가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각오로 기도했다 그래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했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내일 자기 생명이 끝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아는 분은요, 7년, 8년 난임이죠. 요즘은 난임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불임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임이라고. 난임의 분들에게 이렇게, 아유, 불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몇 년을 거듭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자매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나중에 우리 오늘 예배 함께 공동체 기도할 때 그 자매님께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기도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당신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천사가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천사 만난 분 계십니까? 예, 뭐 있으셔도 말하면 안 된다고 천사가 일러줬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 변장한 모습으로 온 천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보면 남자분들은 이럴 때 많이 아멘하시고, 왜냐면 아내분들이 잘 도와주시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이러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천사도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 모자 쓴 사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교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빨간 모자 조교 출신 분들, 예, 참 어렵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저 사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가까이 있을 때는 더 힘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한 집에 살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집에 있을 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어서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주실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뭐 남자분들 아멘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 바로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참 잘 나오시는데 이왕 나오신 거 나오시다 안 나오시다 나오시다 안 나오시다 이러시지 말고 계속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면서 마음속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 상달되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불교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뭐 공들이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이죠. 보통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의 기도가 잘 응답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잘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가 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앞부분에 문구가 있습니다.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꼭 한번 뭘 돌려야 되는데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예,
꼭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게 한참 하나님을 쫙 높여드린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저는 기억에도 늘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참 성실하신가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초신자의 경우에는 그런 미사여구를 꾸미지 않고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순진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초신자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나름대로 듣고 보고 배우다 보면요, 기도를 뭘 자꾸 너무 많이 뭘 꾸밉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꾸며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드릴 말은, 어떤 때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할 말을 빨리 해라. 정말 원하는 걸 빨리 해라. 정말 원하는 걸 빨리 해라.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고향에 공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이름도 촌스러운 동촌이라는 곳에 제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촌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늘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학교 갔다 오면서 보고, 어렸을 때 보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걸 청소년 시절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비행기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걸 쭉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비행기를 제가 많이 타는지. 예.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좀 많이 떼시고 정말 하고 싶은 기도, 어린아이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 나이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뒤에 거 뒷자리 숫자 하나 딱 떼시고 뒷자리 숫자 하나 떼시고, 저 같으면 뒷자리 숫자 떼면 4살입니다. 4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어쩌면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싶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 자기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받은 은혜를 품고 그것을 숙성시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이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품고 성숙이 아니고 숙성시키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잘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잘 품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고 저 문 나가면서 이걸 데이터로 사실 누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저 혼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날리고 간직하고 그렇게 할까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저의 모습도 봤을 때 제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마스카라 지워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문 열고 딱 나가실 때 90%에서 95% 날아갑니다. 놀랍죠. 문 딱 열고 어느 권사님 집사님하고 악수하고 장로님하고 악수하다가 오늘 뭐 들었지 뭐 기도했지 싹 거의 90%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빨리 가서 이거 내가 오늘따라 갑자기 기도 많이 하는 바람에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차를 빨리 빼고 저쪽에서 차 빼느라 자기 차 막히면 저 운전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5% 정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막 차 운전해서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면 한 2% 정도 또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간 은혜 얼마쯤 보통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 2-3%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 2-3% 가지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잘 품고 숙성시키는 것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그 은혜 잘 품으시고 숙성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숙성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성숙이 되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사무엘의 이름처럼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숙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번 말을 했던 걸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면 고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굳게 결심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젖을 떼기까지,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떼기까지만 데리고 있고 젖을 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 하는 뜻에서 젖을 떼기까지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젖을 떼기까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젖을 떼기까지, 당연하죠. 젖을 떼기까지는 그 아이를 잘 지켜야 되죠. 보통 어린아이가 언제쯤 젖을 뗍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니까 한 두 살에서 여섯 살까지 먹는 애도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고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평균 잡아서 사무엘도 한 3, 4살 정도까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아이가 이제 걸음대고 젖 먹고 절대때 되고 이러면 참 귀엽습니다. 이럴 때는 때도 쓰고 다 내 거라고 말기도 잘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해도 참 귀엽습니다. 아마 자녀 키우시면서 그 시절 다 이제 보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잘 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기억하면 아쉽기도 하고 그때 그 귀여울 때 저한테 그런 후회나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부쩍 자라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가고 뭐 이럴 때가 되니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찍은 사진 보면서 요때 더 놀아줬어야 되는데, 요때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제가 1년이면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90일을 나가서 잤습니다. 90일을 나가서 다닌 게 아니고요. 90일을 나가서 잤다고요. 그 정도 되니까 애가 태어나서 제가 어디를 집에 갔다 오니까 애가 좀 자라있고 어디 좀 멀리 몇 주 성교 갔다 오니까 애가 또 자라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많죠. 그 예쁜 시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던 한나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늘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지 않도록.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두 가지에 붙드시는, 즐겨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아직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다고 그거 세상 일 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자기의 철학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미 다른 주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네. 그 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기 잘 안 되셨던 거죠. 저도 이거 참 아버님 매일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쯤 우리 아버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날도 약간 한잔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열고 저한테 야 아들아 야 이거 세상 일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 믿으면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맨정신이 아니고 한잔 하신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 지금 아버지를 붙잡고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지금.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아버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럼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시면 인생 새롭게 하실 수 있죠. 다르게 하실 수 있죠. 그럼 한번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약간 흔들흔들거리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왕 아버님 믿으시는 거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이렇게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지금 아버지 믿으시면 예수님 영접하시면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 사시게 됩니다. 지금 아버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약간 취해 계신 아버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영접기도 하면서도 제가 주님 이거 진짜 맞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됐는데 저는 아버님 눈치를 봤습니다. 옛날에도 가끔씩 저한테 술 한잔 하시고 공수표를 날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게 공수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 다음날 아침 돼서 저한테 저를 부르시더니만 아들아 성경책 하나 사와라 그러시더라. 성경책 하나 사와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는 거 탈탈 틀어서 제일 좋은 성경책 제일 크고 좋은 성경책 사서 탁 드렸습니다. 그날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날로부터 교회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배우시는 게 늦었기 때문에 쓰는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노트에다 기도를 쓰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잠깐 다녀왔을 때도 가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글로 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보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했던 것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우리는 그냥 기분에 우리는 그냥 좋은 생각에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 술김에 한 말이다 뭐 홧김에 한 말이다 여러분 홧김에 한 말은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술김에 한 말이다 그 마음은 평상시에 없었던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좀 많이 드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압니다. 술김에 한 얘기 다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을 봐도 그렇고 이걸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아하고 그 좋은 것들 기쁨이 좀 사라지고 나면 자기도 모른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살, 세 살 된 그 아이의 젖을 떼는 땜과 동시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품고 그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도 한나를 기억한 거죠. 아까 19절 시작에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정말 차이가 뭘까요? 일반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없는 신입니다. 없는 신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반 다른 종교들은 참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기들의 우상이나 그 신들을 만들어서 믿죠. 다 속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기도처럼 일반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 안에는 참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종교처럼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되고
뭐 삼보 일 뭐 삼배 일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음을 받는 자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라면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니까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교제하고 교제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이런 살아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4절과 28절까지를 보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 원래 자신이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서원한 사람이 서원 제물을 드릴 때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수송아지도 수소도 한 마리만 드리면 됐고요. 여기에 나오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뭐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기 이미 수소가 몇 마리입니까? 세 마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보다 세 배를 드립니다. 세 배를 드립니다. 한나의 믿음이 좀 다르죠. 한나의 믿음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드리기로 한 것도 반을 쪼개서 드립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저도 제 받는 사례비 중에서 어떨 때는요, 전도사 시절 때는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건축헌금까지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건축헌금 할 때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런 날 이제 그런 날 은혜를 세게 받으면 참 위험한데 붙여야 될 단위에 공 하나를 더 붙이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서운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도 건축을 했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이 교육관의 사이즈가 일반 다른 교회하고 큰 교회를 짓고도 남을 정도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예, 단위가 다릅니다. 지금 상상하시는 거예요.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헌금을 세게 작정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 제가 8년 있었으니까 8년을 헌금을 했는데 모자란 거죠. 퇴직금 받아서 나올 때 아내하고 같이 그 퇴직금으로 다시 또 그 헌금 딱 메꿔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서원을 지킨다는 게. 왜냐하면 보통 서원을 할 때 작게 뭐 이것도 지혜로우신 분은 아예 작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서원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작정은 크게 하죠. 그런데 그 작정조차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기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릴 때 예물 드려야 되는 규정에 세 배를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품고 그것을 숙성시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때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죠? 댁에 계실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질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죠. 또 다른 거 줄이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28절 말씀에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드리면 하나님도 좀 쓰실 때가 있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주님께 드린들 어디에 쓸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썼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죠. 어떤 물입니까? 아주 잘 좋은 곳에 가서 깊은 산속 옹달샘 맑고 맑은 그 샘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인들 시켜서 그냥 아무 물이나 가지고 와서 그 단지의 꼭대기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허드렛 물입니다. 그 물로 그냥 설거지도 하는 물이고 그 물로 손도 씻는 그런 물입니다. 허드렛 물입니다. 그 허드렛 물 주님 앞에 드렸더니만 그걸로 뭘 만드셨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아주 최상품,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손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지금 연약한 육체요,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쓰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이 결론입니다. 한나는 사실 아들을 드린 것 같지만 자기 몸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배를 바친 거죠. 아들의 목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을 다 바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생을 드리는 특별히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예배 와서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앞뒤 옆을 다 한번 보십시오. 나이 많으신 분도 오셨고요. 권사님도 오셨고요. 장로님도 오셨고요. 집사님도 오셨고요. 젊은 분도 오셨고요. 아주 다양하게 저희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와 계신 게 저는 너무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50장이고요. 옛날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송 보통 경우에는 봉헌할 때 드립니다. 우리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자신 주님께 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물 같은 인생 지금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무슨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육신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시면 명품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